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 제주도에 왔어요. 지금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뒀는데 입실 시간이 4시라서 지금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남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뭐해서 김영해 수욕장에 왔습니다. 길을 몰라가지고 이따가 계속 걸어가는 중입니다.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여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. 빨리 주변에 가서 마땅한 데 있으면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와, 바다다. 저기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간만에 도로를 걸어봅니다.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서 다행입니다.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 바로 근처에 수제버거 맛집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좀 직진하면 된다 그랬는데 너무 예쁜 길이에요. 원래 풍력 발전기도 보이고 여기가 그 버거집인가? 햄버거 다 먹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. 밥 먹고 나왔더니 생각보다 많이 쌀쌀한데요. 어머 깜짝이야. 어머 깜짝이야. 뭐야? 꽁이야 뭐야? 깜짝이야. 버스 눈앞에서 놓쳤어요. 지금 다행히 배차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기분으로 하나 주세요. 엉덩이 한 번 안 될게요.
안 믿게요. 젓가락. 감사합니다.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제가 가는 게스트하우스는 2년 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지점만 다른 곳이에요. 1인만 있는 지점으로 왔습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도미토리에 묵기에는 좀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 1인 묵을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. 싱글 스토리. 여기에 약간 문처럼 되어 있어서 문자로 그 문 비밀번호 알려주더라고요.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아요. 바닥도 따뜻하고 좀 좁은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어차피 내일 그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잠만 편하게 자면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. 숙소 오기 전에 그 동물시장 들렀거든요. 들러서 간단하게 먹을 것도 또 사왔고 이제 짐 정리 좀 해놓고 그 사온 것들 먹을까 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신발 놔두는 자리도 없고요. 밑에 그 1층 그 카운터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와야 되고 바로 문이 있고요. 들어오면 세면대도 바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저번 숙소랑 같은 그 서랍장이 있네요. 있고 오늘 가져온 제 배낭, 다음에 여기 2층 철제 침대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도 있고요.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누운 자리에 TV가 있다는 점. 괜찮은데요. 게스트하우스가 한라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묵으시는 숙소거든요. 장비대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밥, 그다음에 그 한라산 그 성판악이랑 관음사 코스까지 픽업 왕복으로 픽업도 다 해주고요. 저도 지금 두 번째로 이용하는 숙소입니다. 제가 보온병을 들고 왔는데 뚜껑을 놔두고 왔네요. 아 어이없다 진짜. 보온병 대여비 아끼려고 이거 들고 왔는데 내일 또 대여해야 될 것 같네요. 제가 내일 한라산 오를 때 필요한 장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여기 배낭은 마운틴 로버 타르시어 40리터짜리고요. 오늘로 이 안에다가 짐 다 넣어왔거든요. 진짜 뺄 거 다 빼고 최소한의 장비로만 들고 왔더니 무게가 한 8.5kg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이걸로 그냥 들고 가고 여기 스틱은 블랙 다이아몬드 트레킹 폴 스틱이고 요거 서머레스트 그 발포 방석 여기 스노우라인 아이젠 스노우라인 스패츠 요거 스패츠는 그 눈소식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들고 왔고 그다음에 요거 사계절용 소프트쉘 바람막이 장갑 에너지바 에너지 드링크 그다음에 이거 눈 때문에 이제 눈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 핫팩 하나 요거 스타킹은 혹시나 해가지고 내일 바지 안에 입으려고 아까 오는 길에 샀고요. 그리고 경량 패딩 그다음 비니 호리스 티 요거는 이제 뭐 정상이나 바람 불 때 혹시나 요것도 혹시나 요거 우모복 겸 입는 랩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?
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이렇게까지 내일 산행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. 내일 제가 하산하고 바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1박을 더 할 예정이고요. 오늘처럼 숙소에 또 묵는 게 아니고 이제 백패킹, 무조건 백패킹 해야죠. 제주도 왔으면 백패킹 하려고 그 장비를 가져왔는데 정말 진짜 최소한의 장비만 들고 왔고요. 진짜 잠만 자는 장비만 들고 왔거든요. 일단 어떤 거 들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딕팩에다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테라노바 솔라 포팅 2거든요.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텐트고 이제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텐트라서 요거 들고 왔고 요거 부프린트 그다음에 요거 헤드랜턴 그다음에 요거 크레모아 랜턴 그다음에 요거 물티슈 들고 왔고 그다음에 요거 부티 네, 요 폴대 안에 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매트 그리고 오모바지 아웃리거 오모바지 다음에 요거 테이블 이게 이름 뭐였더라? 테이드 와일드?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. 요거 완전 초경량 테이블 하나 진짜 뭐 스토브랑 뭐 그릇 뭐 숟가락 뭐 포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고 거든요. 진짜 해 먹을 것 들은 전혀 안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침낭, 여기 큐뮬러스 테네카 850이고요. 제가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직구로 구매한 침낭입니다. 제가 이거 주문하고 한 이틀 뒤쯤인가 이게 갑자기 금액이 거의 10만 원이나 올라왔더라고요. 진짜 운이 좋게 구매한 침낭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그 등산할 때 그 입는다던 진짜 요게 다예요.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산행 장비 소개할 때 빠진 게 있는데 요거 테이핑도 들고 왔거든요. 제 장거리 산행이니까 제 무릎 보호를 위해서 하려고 요거 길이별로 다 잘라가지고 왔거든요. 요거 테이핑 요거 백패킹에 필요한 장비들은 요 게스트하우스에 물품 보관함에 따로 맡겨놨다가 산행 끝나고 다시 복귀해서 다시 되찾아가는 걸로 이제 할 거고 일단 내일 산행 갔다 오고 나면 몸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바로 시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바로 박지로 옮기기에는 좀 이제 많이 또 땀도 흘렸을 거고 찝찝해서 사우나를 갔다 와서 이동할까 또 생각 중이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솔직히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따 자기 전에 한 번 더 검색을 좀 해보고 여기 숙소랑 최대한 가까운 이제 적당한 박지로 이동할 생각입니다. 요거 비닐은 아까 공항에서 수화물 붙일 때 요거 따로 구매하는 비닐인데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를 해도 됐었는데 괜히 큰 거를 해가지고요. 너무 커요 이거. 거의 저도 들어갈 정도로 너무 큰 비닐을 구매해서 어차피 근데 다시 또 되돌아갈 때 또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백패킹 장비들을 다 넣고 맡기려고 하거든요. 이것들은 조금 담아놓을까? 음식들을 이제 먹고 좀 쉬어볼까 합니다. 맥주도 샀어요. 딱 1인석. 약간 귀여워가지고 하나 샀는데. 청귤레이드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 요거는 이제 제주 맥주 그다음에 요거는 그 버터 문어인데 아까 들고 올 때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다 새서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. 버터에 구워가지고 나온 건데 먹어볼게요.
몇 조각이다. 맛있다, 내일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요. 두 번째 영상은 한라산을 지겹도록 다 먹겠습니다.